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식상에 대해서 오행별로 성격을 알아보는 첫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운세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들은 무료 혹은 유료 카테고리에 올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고요. 또 자주 올리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거의 온라인 강의 때 하는 부분인데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자, 보시면 식상이라는 이 타이틀로 오행별 성격을 알아보기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식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일에 대한 그 흥미라고 볼수 있어요.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참 많이 들어본 이 식상이 있는데, 식신은 밥식자의 에너지 신이거든요. 귀신 신자로 쓰지만 에너지, 즉밥 먹는 밥 에너지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흥미라는 거죠. 그리고 상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총명탕의 총명. 즉,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상처상의 벼슬 관자의 단어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관은 앞날에 대해서 예측을 할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입니다. 이 상관이 없으면 촉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상에 대해서 합쳐서 식신과 상관의 식상을 따서 식상이라고 부르고, 본인의 성격,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한 식상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공을 선택한다거나, 직장을 어디를 다녀야 되는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아주 뻔한 질문들, 이것을 이제 식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보실 것은 화를 식상으로 두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화를 식상으로 두는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목일간 분들이 화 식상을 쓰는 케이스거든요. 간목이나 을목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화라는 것은 발산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드러내고 꾸며주는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목소리 작은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으시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집단에 가시게 되면은 금세 겉으로 볼 때는 친해지는 또 타입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제 목소리가 크다. 또 화를 식상으로 두는 표현력이 앞선다라는 뜻은 신중함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말이 앞선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꾸준하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빨리빨리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보다는 이 갑목이나 을목일간 분들이 화를 식상으로 뒀을 때, 화식상 특히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직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1인 기업, 즉, 프리랜서를 본인의 방향성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목을 식상으로 드는 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봄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목 오행이거든요. 이 경우는 임수라든가 계수일간 분들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을 식상으로 두는 경우에는 목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오행이고, 그래서 이걸 식신 상관으로 두었을 때 외부에 표현하는 능력이죠. 꾸며대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것,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독립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언변, 즉 말솜씨로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신제품 발표를 하신다거나 사업 계획을 외부에 발표를 하시게 될 때,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말발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러니까 언변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시고, 단점도 있겠죠. 이걸 발표하시고 본인이 세상에 내놓는 것은 괜찮은데, 업무 능력으로 똑같이 구현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오행의 속성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마무리가 굉장히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토를 식상으로 두는 케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경우는 병화나 정화일간
입장이 됩니다. 자, 토를 식상으로 둘 경우에는 식상 자체가 생계에 대한 흥미인데 토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더 커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중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토의 속성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능력이 좀 더 많은 거죠. 말을 바꿔서 하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언, 좋게 말하면 조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날카로운 직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화일관답게. 그것은 토를 식상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절하려는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이나 직언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직언하는 능력이 크다 보니까 조직 생활에서는 감출 땐 감추고 또 어떻게 보면 직언을 잘하는 스타일은 조직 생활에 잘 안 어울리는 방향일 수 있거든요.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하는 이 경쟁 체제가 굉장히 심한 조직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승진이 좀 더 나보다 빠르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순서로 금을 식상으로 두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을 식상으로 두는 케이스는 바로 무토나 기토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금을 식상으로 두게 될 때 금이라는 것은 가을에 들어오는 오행이죠. 이 가을에 들어오는 오행 자체가 가을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결과물을 피워낸다는 이 금의 성격 그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꽃 피워내고 열매를 맺고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끈기, 지구력, 집중력 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금의 속성을 아무래도 생계 관련 능력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또 예민하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대상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 즉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받기보다는 좀 사악한 관리자나 사악한 상사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전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전체 조직의 원성을 좀 들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를 식상으로 두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 식상을 쓰는 케이스는 바로 금일간, 경금, 신금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요, 이 수라는 것 자체가 밤에 활동하는 정신을 관장하는 오행이에요. 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해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굉장히 넓고 또 말랑말랑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물에서의 전파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공기 중의 전파력보다 굉장히 빨라요. 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너무 촉이 빠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 같은 일생일 때의 큰 결정들입니다. 본인의 결정을 할 때 본인의 배우자를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결혼에 대한 부분, 큰 대소사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성급하게 충분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촉대로, 직관대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후회도 막심하겠지만 어떤 손해로도 크게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식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나머지 또 시간에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또 비견겁제나 인성 위주로도 한번 제가 만들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간단해서 괜찮으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